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텅스텐 전극봉 가공 각도에 따른 아크의 퍼짐 원리와 모재의 침투 깊이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왼쪽은 끝이 뾰족한 전극봉이며 오른쪽은 끝이 뭉툭한 전극봉입니다. 전극봉의 가공 각도를 얘기할 때는 전극봉 끝을 기준으로 하며 왼쪽은 15도, 오른쪽은 90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각각의 전극봉에서 아크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의 15도 각도의 뾰족한 전극봉부터 보시죠. 전원을 통해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며 전극봉 끝에서 강한 아크가 발생하게 되죠. 이때 아크의 방향은 전극봉 가공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전극봉일수록 전극봉 표면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아크가 전극봉과 거의 수직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아크의 세기가 너무 세서 아래 방향으로 휘게 되죠. 이는 마치 강한 물살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강물의 방향으로 휩쓸려 내려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크의 모양은 전극봉 표면을 기준으로 수직 방향으로 분출되는 듯하다가 강한 아크의 세기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형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재를 녹이는 범위는 넓지만 모재의 침투 깊이는 얕은 형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90도 각도의 전극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극봉 표면을 기준으로 수직 방향으로 아크가 분출하게 됩니다. 이미 분출된 아크가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으나 강한 아크의 세기로 인해 더욱 아래 방향으로 아크가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모재를 녹이는 범위는 좁으나 모재의 침투 깊이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전극봉의 모재 침투 깊이를 비교해보면 가공을 많이 해서 각도가 작을수록 침투 깊이가 얕고 가공을 적게 해서 각도가 클수록 침투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도의 크고 작음과 가공의 많고 적음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도가 작은 왼쪽은 가공을 많이 해서 가라는 것이며 각도가 큰 오른쪽은 가공을 적게 해서 덜 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동료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